2001년 12월 하자하자 1탄 아침밥 먹자 전국에서 명교시 폐지 운동 확대 천연도 치우자 이름마다 만든 건데 2002년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명교시 폐지가 결정되는 퇴거를 이루었다 2002년 4월 하자하자 2탄 얘들아 헬멧 쓰자 청소년 최소한의 안전보장으로 일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3탄! 2002년 9월 하자하자 3탄 얘들아 행복하니 얘들아 가출 청소년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되었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확산됐다 2003년 4월 하자하자 4탄 청소년 할인하자 학생과 비학생의 구분이 없는 청소년 세상 문화관광부에서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전국 각계에서 청소년 할인 동참 물결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될 청소년증 발급으로 대한민국 전역은 청소년 할인이 전격 출시된다. 청소년 인권의 발판을 마련한 하자하자 4탄에 이어 2003년 9월 야심차게 준비한 하자하자 5탄 그 서막을 올립니다. 주제를 몰라요. 은희 씨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니 그럼 둘 다 주제를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자하자 시리즈 5탄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럭셔리한 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야 오늘 은희 씨 오늘 드레스 네. 입은 그 모습이 정말 네. 그 작은 섬에 있는 혼자 사는 그런 귀여운 공주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정원에는 닭 두 마리 키우고 돼지도 치고 그리고 심심하면 비둘기를 날리고 자 아무튼 저희 그 이제 하자하자 5탄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대형 브로마이드가 내려오는 순간 네. 바로 새로운 5탄의 주제는 펼쳐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설마 MC인 저희 둘도 모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내려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을걸요? 그럼 자, 그렇다면 공개! 갑니다! 공주 잠깐만. 아니 공주. 아니 몇 글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온통 이제 파란색이네. 없네요. 바로 이 파란색 판은 뭡니까? 현대 방송 기술의 개가라고 할 수 있죠. 리모컨 아니에요. 네. 보시겠어요? 자. 어? 잠깐만. 나오잖아요. 잠깐만 지금 저. 어? 저거 내 얼굴이야 내 얼굴. 어제 많이 보던. 저게 내 얼굴인데. 커플? 라인 라인. 어? 커플. 잠깐 저기. 네. 잠깐만.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해봐요. 한 나올까 이거? 네. 어? 어? 잠깐 저 뭐야? 어? 어? 야 코를 가까이서 잡으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잠깐만 야 신기해. 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 신기하다. 병아 씨는 평소 심한 커플레스 어디예요? 큰 키에 좁은 어깨. 그래서 저는 무람한 그런 아, 근육질에 근육질 그런 분들의 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요거 들어보세요. 네? 밑에 있는 거 들어보세요. 이걸요? 네. 뭐예요? 됐죠? 우와. 오오오오. 신기하죠? 어, 근육질. 야. 너무 좋다. 정아 씨는 근육질보다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자. 아 지금 이게 좋아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은희 씨도 한번 해보세요. 그 원하는 몸매 뭐예요? 어? 김혜수의 마이너스 유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신정환 씨 모셨습니다. 자, 확실히 만들어 드릴까요? 네. 짠. 어머, 혜수 누나 반가워요. 언니 안녕하세요. 이제 5탄 이제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요. 본격적인 하자 하자 5탄 주제를 여러분께 공개하기 전에 네? 힌트 화면이 있습니다. 아, 힌트. 그렇습니다. 그렇죠. 힌트를 봐야죠. 힌트 주세요. 학교에서는 거의 난장판이고요. 학원에서만 해도 거의 잘 듣다는 식으로. 너도 나도 유학에 조기 유학까지 승양하면서 최근에는 유치원생들까지 유학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 불신, 희망을 잃은 공교육, 학교 봉쇄. 교사들의 말은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말대꾸나 비웃음을 사기도 일쑤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칠 그런 마음이 없죠. 다 엎드려 자는데. 어깨 힘이 좀 빠지죠. 솔직히 애들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너진 교육,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 인권 봉쇄. 2군은 선생님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짓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집단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은 입술이 터지고 가슴엔 심한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폭언, 폭력으로 얼룩진 인권의 사각지대.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모두 피해자가 돼버린 교육 현장. 교육공 인권 문제를 해결할 하자 하자 어대 프로젝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의 출발점. 하자 하자 5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붕괴, 교육 붕괴, 인권 붕괴. 하자 하자 5탄의 주제가 어떤 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뭐야? 어? 아, 안 껐네요? 안 껐네요? 네. 꺼보세요. 네. 자! 어? 네. 어, 뭐야? 아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놀랬습니다. 야,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자 하자 5탄의 주제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전에! 또 전에! 예.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제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여주세요! 야, 이번 짜자자자 제 5탄의 주제는 뭐야, 만약 된다면 정말 희망적일 것 같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 벗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학교생활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야, 진작부터 이런 걸 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좀 틀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방황하지 않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걱정하지 마. 맞아, 알았어. 마음 잡을게. 고등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많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를 하자 하자 해서 생각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요? 저희도 바라고 있어요. 진작에 하지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요? 아니, 우와, 형 아니죠? 형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일이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빨리 이제 청소년들 인권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조금만 바뀐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지금 함께 봤는데 과연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답답해! 와... 너무너무 궁금한 하자하자 5탄의 주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께 공개하셔야죠. 예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자하자 제5탄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빼먹고 갈 뻔했어요. 아니 지금 이 5탄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어떤 하자 하자 5탄. 예. 그 MC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 얘기요? 예.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럼 아니,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럼요. 신정아 씨가 위에 여자 MC 바꿔달라고 진정서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요? 네. 아이, 진정하세요. 아니 그냥 저는 예전부터 네.
근데 꼭 같이 한번 MC를 하고 싶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누군데요? 이분이요. 지원아, 저리 가라.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예,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1년 넘게 여러분과 함께했던 송은이는 이제 하자하자를 그만 물러날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그 송은이 씨와 함께한 그 하자하자. 네. 아, 2탄, 얘들아, 헬멧 쓰자. 네. 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예. 그때가 아마 월드컵 때였나요? 네, 월드컵 때 아마 제가 이 하자하자에 아마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얘들아! 아, 어떠세요? 열심히 뛰어다녔네요. 네. 다리는 짧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아, 송은이 씨를 위해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외딴성 공주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꽃. 아, 그동안 우리 너무... 섬을 장미밭으로 물들일 테예요. 네. 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아, 우리 그, 고맙습니다. 우리 그, 고맙습니다. 우리 그 하자하자 팀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꽃 선물까지 받게 되고 아 진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니까 그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늘 넘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잔한 관심과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탄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하자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우리 송은이 씨. 네. 아 우리 아쉽지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근데요. 네. 여기 진짜 몰라요? 새로운 MC? 전 모르는데요. 그럼 누구예요? 모르세요? 누구예요? 누구야? 어? 레인 서바이벌 문제 나갑니다. 잘 보세요. 연예인 이름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자, 김혜주 씨. 남희석 없어요. 힌트 하자 하자. 예, 김현주. 송은이. 없어요. 자 아시는 분들 줘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연기가 좋아요 이분. 예. 그리고 키가 작아요.